선발이 굉장히 차고 온몸이 신체 리듬이 많이 깨져 있었는데 KRRE를 만나고 얼굴도 너무 예뻐졌던 소리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수술했냐는 소리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수술 없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이 자기 몸이 자연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자가치유하는 테라피로는 이 보석 테라피가 참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체험을 해보니 제 몸이 직접 느껴져요. 치료가 된다는 게, 몸이 나아진다는 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안면 비대증 때문에 성형을 고민했었는데요. 오늘 명품 보석존에서 자수정기로 관리받았어요. 라인이 제대로 잡히고 턱살도 빠져 보이고 얼굴이 한결 작아 보여서 마음에 쏙 들어요. 관리를 모두 받고 난 후에 거울을 보니 정말 갸름해진 얼굴 라인에 만족합니다. 한 번의 관리만으로도 기분 좋은 관리였어요. 이영희 교수님의 자수정듀 정말 갖고 싶어지네요. KRRE의 얼굴 다리미 자수정듀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16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아보았는데 만족할 만한 효과는 없었고요. 지인을 통해서 보석 테라피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그 남녀노소 모두에게 꼭 받아야 될 힐링 관리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힘들었던 통증과 그 얼굴색에 대한 부분도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전 자신감 그리고 미소를 많이 찾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통증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많이 힘들었던 느낌이었었는데 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무용할 때는 거의 주로 민낯으로 연습을 하곤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최근 들어 자꾸 물어봐요. 화장품 못 쓰냐? 어디서 관리 받았냐고. 그럴 때마다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피부 톤이 참 밝아졌다고 정돈됐다고 칭찬 듣는데 이게 다 KRRE 덕분인 것 같아요. 네, 지인의 권유로 지금 두 번 정도 관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여성들만 오는 공간인 줄 알고 좀 어색했는데 막상 와서 관리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와이프가 요새 피부 좋아졌다고 혹시 바람피는 거 아니냐고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그때 남자들도 이제는 피부 관리를 얼굴 피부 관리를 받아야 되겠다 정기적으로 꼭 받아야겠다라는 느낌을 느꼈고요.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